전해드리는 생생정보통 2월 26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네. 네, 오늘 서울을 비롯한 중부 지역은 하루 종일 흐렸습니다. 보슬보슬 봄비가 내리기도 했는데요. 뭐 날씨도 포근하고 했으니까 오늘부터 봄비인 걸로 그래요.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고 오늘 그래서 저희 미용실 원장님이 컨셉을 봄비로 잡아서 머리를 해주셨어요. 아, 오늘 귀여워요. 괜찮아요? 네, 날씨도 포근했고 또 내일도 기온이 오를 거라고 하니까 봄비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나가서 맞고 싶던데요. 그렇죠. 네. 이 봄이 오면 많은 것들이 변하지만 그중에 이제 가장 먼저 오는 게 여인네들의 옷차림과 머리가 변한다고 하는데 참 이런 머리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하나 찾아오는 변화가 우리 가정의 식탁의 변화가 찾아오죠. 그렇습니다.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음식들 저희가 그래서 새롭게 준비한 코너가 있습니다. 아주 야심찬 코너인데요. 바로 우리 식탁 보고서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앞으로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모든 음식들의 그 숨겨진 비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보고서의 주제는 간장입니다. 늘 올라오는데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게 참 많다고 하거든요. 네. 자, 첫 번째 보고서 함께 받아보시죠. 몸과 마음을 채우는 푸짐한 식탁. 오감을 깨우는 식지를 재발견. 당신의 식탁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시간. 우리 식탁 보고서. 나 김수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줄 아는 부드러운 여자. 아, 불터치 많이 하네. 역시 커피는 아메리카노지. 실현이니까요. 한 잔이잖아. 아, 거의 누가 감히 수기에게 간장을 먹이려 했단 말인가. 간장 정말 아니 간장은 그렇죠. 양념장을 만들어서 밥에 쓱싹쓱싹 그냥 비벼 먹고 간장 게장 양념장이죠 양념장 찍어 먹고 볶아 먹고 조리어 먹고 먹고 또 먹는 우리 음식에 절대 빠질 수 없는 존재 아닙니까? 야, 진짜 간장만 맛있어도 밥 한 공기 다 먹잖아요. 삼국사기에서 찾은 놀라운 사실 신문왕 때 왕비의 폐백 품목으로 간장이 포함되었다는 기록인데요. 정확히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1300년 전부터 우리 식탁에 올라왔다는 거죠. 그런데 간장을 차로 마신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이 간장은 예선주들이 음식을 먹기 전에 복용하게 되면 소화를 돕고 먼 길을 떠나기 전에 배고픔과 갈증을 없애기 위해서 활용했었으며 특히 술을 먹기 전에 복용을 하게 되면 그 다음날 두통과 갈증 같은 것을 없애주는 것으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아니 간장이 배고픔과 갈증 해소를 한다고요? 거기에 수기를 강하게 붙드는 한마디 간장이 숙취 해소를 돕는다? 처음 들어봐요. 간장은 콩으로 만들어서요. 콩 단백질과 아미노산이 풍부하고요. 염도 자체가 약 18%에서 20%를 유지하고 있어서 갈증과 해도 또 해열에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간장의 주 원료인 콩. 이 콩이 발효되면서 생성되는 좋은 영양소가 몸속의 해독과 해열을 도와준다. 열과 독이 가라앉으니 숙취도 해결된다는 말씀. 직접 확인해보자. 20대의 건강한 두 남성. 간장차가 알코올 섭취 후 체열을 얼마나 잡아주는지 실험해봤다. 초면에 술부터 주고받는 다소 민망한 상황. 떨리는 손길. 말없이 한 잔 쭉 들이킵니다. 두 잔, 세 잔 각각 동일한 양을 마십니다. 그리고 30분을 기다린 후. 얼굴이 좀 붉어지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네, 아, 좀 열이 오르는 것 같은데 거울 본 거는 잘 모르겠네요. 본인만 보고 싶은데요. 그럼 체열을 측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붉어진 부위가 확실하게 눈에 들어오시죠? 알코올로 배와 머리 부분의 열이 상당히 상승되었는데요. 다음 날 어제의 숙취를 해소하고 온 실험자에게 물과 간장을 2:1 비율로 희석시켜 각각 마시도록 했습니다. 맛은 좀 괴로울 것 같아요. 맛이 어때요? 먹을만해요? 몸이 건강해진 느낌이 듭니까? 콜라 드시듯이. 커피야 생각해야 돼요. 건강이 좋을 것 같아요? 네, 괜찮지만 말씀하세요. 안 나오네. 에헤이, 이제 알코올을 어제 먹었던 양만큼 마십니다. 역시 체내에 알코올이 퍼지도록 30분이 지난 뒤 체열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선 간장 후 음주를 한 거예요. 그 결과 알코올만 마셨던 어제에 비해 확실히 열이 떨어졌음을 확인할 수 그래요. 있었습니다. 건강을 위하여 건배. 아니 저 건강도 좋지만 그걸 또 먹는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많이 마셔도 되는 겁니까? 너무 많이 드시면 짭니다. 짬요 짜죠 짜고 말고요. 그런데 간장 종류 맞아요, 많아도 이게. 너무 많다.